네, 안녕하세요. 튜토리 영어 연구소의 튜토리 선생님입니다. 성공 습관 교육을 하고 있죠. 특히 성공 정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타이틀은 명확한 목표 즐기는 법. 명확한 목표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걸 왜 또 설명할까 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듣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은 여러분을 완벽하게 성공 정신으로 무장시킬 거예요. 그래서 꼭 시키는 대로 따라오게 되면 반드시 그렇게 될 거고, 그 어떤 역경이 그대들 앞에 펼쳐지더라도 극복이 아니라 즐기면서 앞으로 쭉쭉 나갈 그런 인재가 될 겁니다. 일단은 이제 복습 좀 한번 해볼까요? 복습이 뭐겠어요? 그 성공정신 7가지를 다시 한번 암송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첫 번째가 뭡니까? 당연히 명확한 목표, 두 번째는 자제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역경,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환경을 지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시간관리 철저히, 여섯 번째는 조화, 일곱 번째는 신중함. 이제는 뭐 보지도 않고 다 기억할 수 있죠. 자, 근데 이제 명확한 목표를 이렇게 즐기는 거라고 선생님이 왜 타이틀을 썼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명확한 목표라는 것은 자기가 바라는 겁니다. 바람이죠, 바람. 근데 바람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죠? 간절히 바란다. 근데 간절히 바란다는 마음은 긍정적인 마음일까요, 부정적인 마음일까요? 이게 참 애매하죠. 예, 간절히 바란다는 말은 지금은 현재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가 아니다라는 뜻이 뭐예요? 간절히 바라면 바랄수록 마음은 부정적인 마음이 되게 되고, 결국은 이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불편한 상태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불편한 상태가 된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굉장히 복잡 미묘한 상태가 되는 거고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제 간절히 바란다는 개념을 지나치게 자신한테 세뇌하게 되면은 명확한 목표가 뇌에 절대로 새겨지지 않습니다. 겉도는 거지. 난 서울대 갈 거야, 난 서울대 갈 거야, 서울대 갈 거야, 이렇게 아무리 외친다 하더라도 너의 뇌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외치면 외칠수록 너는 서울대생이 아니야, 너는 서울대생이 아니야, 이거 하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이제 좀 선생님이 뭘 얘기하려는지 좀 감이 왔죠.